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웃음> 인사하세요. 네. 이번에 영상은 이제 진짜 초보자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질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저희 매장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미진, 네, 본인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거미진으로 네, 설명 드릴게요. 우리 알바를 도와주는 거미진께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이제 기본편이랑 뭐 시작편이랑 이렇게 나눌 건데 나눠서 이제 기본편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타란툴라를 관심이 있어서 이제 처음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거를 키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질문이 좀 많아요. 어떤 거를 키워야 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하나도? 뭐 타란툴라에 대해서 뭐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 보면서 애들 밥을 주면서 어떤 거 이거 괜찮다 하는 것들도 없었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보통 이 타란툴라 처음 키울 때 그러니까 쉽게 뭐 색깔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모양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봐요. 거기서 뭐 관심 있었던 종 한 마리도 없어요? 뭐가 먼저 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영상을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아는 거에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대하는 거랑,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를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고, 영상이, 그쵸? 영상이 설명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처음 키울 때 뭐가 뭔지 몰라서 어떤 거를 키울지 몰라요. 솔직하게. 네. 그리고 보통 처음 관심은 있는데 어떤 거를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초보자들 이제 처음 잘 연락을 많이 오면 그런 걸 해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색깔이면 색깔. 보통 색깔로 많이 가요. 뭐 블루 색깔이나 블랙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뭐 퍼플이나 뭐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를 보시고 색깔, 성체 색깔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키우시면 돼요. 어떤 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고 사이트에서 이쁜 거 한번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이쁘다 하는 종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알아보세요. 네. 네. 목소리 좀 크게 내시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키우기 어려운 종으로 또 나눠요. 이제 많이 뭐 여기저기 카페나 여기저기 이제 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거 키우기 어려워요. 뭐 빨라서 키우기 어려워요. 싸나워서 키우기 어려워요란 말을 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카페 활동을 안 하시니까 아예 들어본 적이 없겠죠. 네. 좋습니다. 보통 빠른 종, 싸나운 종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단편으로 영상을 준비하긴 할 건데 빠른 종, 싸나운 종은 절대 초보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초보자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털 날리는 종.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털 날리지 않는 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알러지가 없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든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본인이 원하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자기가 이게 만족스럽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돼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네 어떤 거든지 초보자들이 다 키울 수 있어요. 다. 그 중에 뭐 한두 종에 저희가 제외하는 것도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키울 수 있어요.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종도 세트물이나 사육 방법을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뭐 쉽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싸나운 종, 특히 싸나운 종 초보자 키우지 마세요. 빠른 종 키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 싸나운 종, 빠른 종은 저희도 10년 전, 15년 전, 17년 전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이 말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경험 차이? 경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더랑 샵 차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초보자들을 얼만큼 상대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요즘은 그냥 네, 털 날리는 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네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뭘 보라고요? 털,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는 모양, 모양이나 색깔, 마음에 드는 것만 예, 선택하셔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오늘 뭘 키워야 될지 알아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게 돼야지 이제 다음번 편은 사육장이에요. 사육장을 선택하고 바닥재 선택하고 세팅하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처음 타란툴라를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걸 키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털 날리는 종 또 하나 처음 키우실 때는 눈에 자꾸 띄어야 돼요. 눈에 띄는 게 좋기 때문에 나무위성이나 배성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버러우성은 조금 웬만해서는 피해주세요. 버러우성은 색깔이 이쁜 종들이 많은데 버러울해서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처음 키우실 때 하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키우실 때는 버러우성은 한 3-4개월 이따 키우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나무위성이나 배성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빠른 종, 싸라는 종 이거 관련된 거는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금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지시려고 하실 분들은 매장으로 오세요. 직접 저랑 개인 상담합시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인사하세요.